개방 이론, 개방 체계 이론 나와 있죠. 이거가 책에 이렇게 도표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 저는 이런 표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기본서에 들어가 있지, 학원의 기본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 단어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점검하시는 차원에서 보셔도 됩니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셨으면 다 그렇지 그렇지 하고 보고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드리는 거고요. 다음 46페이지 상황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상황이론에서는 학자들이 문제 나오진 않아요. 사실 번스스톨커, 로렌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도 개방 시스템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개방 체계로 보고, 그 다음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황이론은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 없다고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상황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문항은 꼭 기억을 하시고, 니은 문항이 실제 답까지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조직 관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관리 이론은 있다 없다? 없다. 최선의 방법은 상황에 따른다라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조직이론은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상황에 따라 관리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비음번이 나왔죠. 조직 외부 환경이 그 조직과 그 하위 시스템 간에 미치는 영향, 조직의 유효성이 높아지는 시스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상황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론의 세 가지 변수, 자, 여러분들 표로 나와 있는 그림 있죠.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건 올드한 문제. 여기서 올드한 문제라 그러면 10년 이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오긴 했어요. 자, 세 가지 상황이론의 세 가지 변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상황 변수, 조직 특성 변수, 조직 유효성 변수, 세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상황 변수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조직 특성 변수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조직 유효성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이게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조직 상황 변수요.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환경 기술 규모가 있고요. 특성 변수에는 조직 구조 관리 체계 관리 과정, 그 다음에 유효성 결과죠. 성과 효율성 능률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유효성 변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변수, 그 다음에 땡땡이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보면 상황 적합성 이론이라고 피들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허시아 브런치에 대해 상황 대응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리더십에서 나와요. 그래서 리더십도 여러분들 GE 파트에 들어가면 리더십에 뭐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든다면, 우리 신입 간호사가 많아, 다른 말로 일이 미숙한 신규 간호사들이 많은 병동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죠? 전제주의형 리더십이죠. 너는 이 김 간호사는 뭘 하고 뭐 이 간호사는 뭘 하고 하나하나 지시형의 리더십을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일을 잘하는 숙련된 간호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맡고 믿기는 위임형 리더십이 효과적이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리더십도 가장 좋은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때그때 조직에 처한 상황에 맞게 다른 리더십을 펼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상황 대응 리더십인 거고, 상황이 적합해야 효과적인 리더십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게 피들러거든요. 그래서 상황 리더십, 그렇죠?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 내일